안녕하십니까. 네, 제 옆에 임세훈, 남태우 배우 두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걸 들고 오셨네요. 예, 서울의 소리가 요즘 좀 풍족해졌나 봅니다. 저한테 강제적으로 이걸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요? 네. 아니에요. 아닌데. 장현주 변호사님이 사오신 거. 아, 우리 그 장 변호사님. 네. 아, 예. 어제 장 변호사님이랑 점심 먹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또 절친입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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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앉은 걸 두 분만 절친이 아니고 장현주 변호사까지. 여자 절친 있고, 아, 남자 절친 있고. 아, 뉴스 코멘터리 다 접수하시겠는데 우리 임소장님이? 왜요? 아니 뭐 여기 나오는 분들 다 친하고 뭐 자주 식사하고. 근데 근데 진짜 친해요. 네. 그 서용주 대변인이랑도 친하고, 아. 네. 장현주 변호사도 친하고. 남태우 배우하고는 친하세요? 저는 뭐 약간 저는 좀 드문드문한 것 같아요. 아니고 임세은의 코멘터리 시간도 모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남태우의 코멘터리 네. 하세요. 아, 저는 뭐 그저 코멘터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뭐 아침부터 오늘 의상 엄청 멋있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코멘터리 하세요. 아니 공부해서 될 거라면 뭐 네. 진작 됐겠죠. 언제든지 제가 이것만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쪽보다는 네. 드라마나 예능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세요. 자, 오늘 상을 드립니다. 상을 드립니다는 좀 우리가 좀 다르게 포맷을 좀 잡았어요. 예. 포맷을 잡아왔고, 여섯 명의 후보자들을 저희가 쭉 얘기를 하고, 네. 네, 한 사람의 대상을 뽑는 거로, 그죠? 예, 예, 예. 지난번 3명 뽑았었는데. 한 사람의 대상을 뽑는 거로 하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여섯 명의 후보자들을 이제 두 분께서 얘기를 하시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려주시면 이제 우리 두 분의 심사위원 남태우 임세은 두 분의 심사위원이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방송사에서 하는 그 엔트리 뭐 다섯 명에서 놓고 뽑지 않습니까? 그게 방송이에요. 예. 그 우리도 이제 방송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서울의 소리의 뉴스 코멘터리가 훨씬 격조가 높다. 왜냐하면 최근에 SBS 연예 대상에서 네. 지석진 씨 2년째 출퇴근 말도 출퇴근 또 유재석 씨 줬어요. 아~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아~ 권위가 없다. 네. 이따위로 할까 봐 이럴 바에 연예 대상 왜 하냐. 근데 상을 드립니다는 계속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네. 제가 훨씬 권위가 있고 포맷조차도 완벽하게 맞췄다. 아, 계속 변화 발전하고 네. 있다. 이렇게 긴장이 이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다시 말씀드리면 채팅방에다가 네. 우리 여섯 명의 후보에 대해서 누굴 대상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시청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심사위원 두 분도 네. 참고하셔서 대상으로 네. 네. 자, 아 여기 이제 사전 공지를 하나요 지금? 지금 했잖아요. 아 했어요? 아 못 봤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 이제 뭐 미리 이제 텍스트를 올려놨나 싶어서. 아 지금 말씀하신 거 좀 이해해서 썸네일 올려놨었죠. 아, 예. 아 썸네일도. 예 그래서 다 그 저 커뮤니티에 들어가신 네.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아 그걸 모릅니다 제가. 근데 어떻게 제가 뉴스 코멘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세요. 예. 네. 하여튼 첫 번째 후보자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이네요. 김상훈 네. 의원.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먼저 저희가. 한번 볼까요? 네, 네. 좀 보여주세요. 네, 영상이. 네, 영상 나가겠습니다. 네, 네. 밤새 하셨을 텐데. 이번 주 상을 드립니다. 그치. 이번 주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막말 영업부장상. 주행랑상 언론탄압 뒤돌려차기상 한동훈상 24K 순윤상 주권자상 오. 과연 모욕과 영예의 대상은 누구에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첫 번째부터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가 막말 영업부장상? 예, 이건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좀 말을 이어가면 뭔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유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막말과 뭐 이렇게 모욕적인 일들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게 지금 컨트롤이 전혀 안 돼요. 얼마 전에 저희가 상을 줬었죠. 그때 네. 창원시 의원 김민아 씨. 예. 예, 그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김상훈 의원 이분이 그거예요. 그 비대위원입니다. 또 심지어 현재 국회의원이면서 예, 비대위원. 삼선 대구 지역의 삼선 네, 국회의원인데요. 그 이태원 시민 대책위 49제 당일에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뭐 집회도 하고 그때 추모를 했었는데 그때 세월호 사태를 거론한 다음에 아 참나 국가적 참사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봤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이다. 라는 막말 너무 저급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생업은 뭐예요? 이 사람 생업은 막말이랑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윤석열한테 그냥 빌붙은 기생충이겠죠 그러면 본인이야말로. 세게 나갔네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비대, 네. 국민의힘 비상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이런 이 사람 있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대구고요. 대구고, 대구 삼선, 그다음 홍사덕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 홍사덕. 네, 그분이 이제 나온 지역구를 삼선에 이어받은 그 네.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딴 말을 하냐? 네, 알고 계세요? 잘 알죠. 아 그래? 아 대구 서구가 이제 좀 낙후된 지역. 그런 지역이고 대표적인 친박의 성지다. 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네.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단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높게 나오진 않거든요. 서구는 굉장히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예전에 13대 네. 1988년부터 17대까지 무려 5대 동안 강제서구 의원이 내리 독주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홍사덕 의원이 이제 해병대 옷을 입고 와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한번 되고, 그 다음에 19, 20, 21 때 김정은 의원이 됐던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그 사람은 그러면 박근혜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근혜 때도 공천받았고, 그죠? 쭉쭉,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약간 친위 성향도 있고 이랬는데, 약간 합리적 성향이 있었으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막말하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대통령부터 해서 뭐, 뇌진탕 아니야? 마약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다 또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김민아 의원의 제명 결의를 했는데, 17명이 민주당이고, 18명이 민주당이고, 27명이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요. 아. 예. 18명의 창원시 의원만 가결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더 신났고, 그때 이제, 김혜 씨의 이미혜 의원 같은 경우 화이팅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김상훈 의원이 아유 여기서 내가 친박의 성지에서 아 국민의힘 내가 대구 서부 여기 말뚝만 꺼주면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아마 여기 참가하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왜 영업부장이에요? 막말 영업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막말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또 이태원 시민대책위 활동이나 이런 걸 보더니 네. 시위 집회 파업에 특화된 단체만 질비해 이태원 참사가 자칫 참사 영업상의 새로운 무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라는 무슨 영업 아니 여보세요 자식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애가 죽었는데 그 영업이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에요? 저 금수도 있단 말을 못해요. 저 사람이야 진짜 도대체 있단 말하는 사람이 의원이라고 앉아있어 그것도 비대위원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뿐만 아니라 MBC에 관련해서도요. MBC에 광고 불매를 해야 되고 MBC에다 광고 지원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삼성전자 주지 말라, 삼성 주지 말라고? 네, 그 사람입니다. 요새 아주 그냥 활발하세요, 활동이. 막말로. 어저께 그 누군가 유가족들이 저기 저 국민의힘 찾아가서 주호영하고 네. 만난 거 보셨죠? 네. 아. 거기 보면은 이종철 대표, 지한이 아버지가. 네, 이재명. 전주혜 씨. 네. 조은희 씨. 당신들은 엄마가 아니냐고 얘기해. 어떻게 인간이라면 이딴 말을 합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그 유력한 대상 후보에 지금 올라. MBC에 광고를 주지 말자는 얘기도 논리도 우습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인 삼성이. 삼성이 언제부터 사회적 기업입니까?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재벌, 족벌 경쟁의 상징. 예? 그리고 박근혜 때 불법 승계해서 이재용 지금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공전 히트를 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이 삼성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지네들 입장에 봤을 땐 그런 모양이지. 공기업입니까? 명백하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정의가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의미도 전혀 모르고 아니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건 제일 잘 아시는 민생경제연구소장인데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정의가 있는데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그냥 뭐 이 사람들 말하는 거에서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말 제조기지. 자, 두 번째 보자. 김성훈 의원도 상당히 첫 번째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유력한 아주 유력합니다. 유력합니다. 자, 두 번째 유력자는 누구죠? 주행랑상 한덕수 총리입니까? 네. 네. 아, 네. 설명. 19일 오후 2시 30분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석이 정부와 대통령의 사과 가지고 와라. 사과가 없으면 나가 돌아가세요. 이러고 나가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갔습니다. 무려 30초 만에 갔습니다. 조문 없이 조롱만 했다. 이래서 주랭랑을 쳤다 해서 주랭랑상을 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네. 그 김상진인과 그 사람들을 만났다면서요? 예, 악수하고 그랬다면서요?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옆에 있거든. 이재명 구속 이렇게 써 있는 그 피켓을 들고 네. 있었던 그 사람이 한덕수를 보자마자 충성?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충성 그랬어? 충성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아, 조문 좀 하려고 그랬더니 뭐 못하게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조롱 아닙니까? 조롱이. 그리고 무단횡단을 해서 지 차로 갑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네, 그 경호원들하고 쫙. 네. 법도 안 지켜. 법과 원칙 어디 갔어? 왜 무단횡단해? 그 경범죄 아니에요? 경범죄예요. 맞죠. 저 이거 들어가 압수수색해요. 경범죄 저질렀는데. 왜 무단횡단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런데 또 본인이 말로는 네. 사적으로 갔다. 사적인데 왜 대동해? 경호원들 갔는데. 혼자 니 차 타고 가야지. 그렇지. 국무총리가 사적으로 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장에. 그러니까 유족들이 분양소에. 이제 공적으로 사과와 네. 이제 입장 표명을 요구하니까 자기는 사적으로 갔다. 사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렇게 다 무단횡단까지 막고 해놓는 게 사적입니까? 아니, 그 한 총리가 그 고교생이 그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아. 못 견뎌갖고. 예. 근데 그걸 뭐 적극적으로 뭐라 그랬지? 적극적으로 그걸 좀 해보자고. 아, 그러니까 네, 굳건하게 치료를 받아서 마음을 굳게 좀 강하게 생각했으면 강하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럼 사회 국가와 정부 시스템 어디가 있습니까? 개인의 그냥 마음 속에 굳건함만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니 그걸 이제 어제 네. 그 이재현 아버님이 우리 인터뷰하면서 네. 그 부모님을 만나봤대요. 이종철 대표가 네. 만났더니 고등학생이 네. 그 관련 트라우마 센터에 전화도 하고 상담도 전화 막 돌렸다는 거야. 네. 돌리고 상담도 제대로 안 줬는데 그 어머니하고 병원에 갔었다는 거였는데 학교 갔다가 보니까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태원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못 이겨갖고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뭐라고? 한나라의 총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요. 본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당신이나 좀 치료 받으세요. 아유, 진짜. 정신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몇 가지 짚을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 유튜버들과 이 정부가 굉장히 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보는 방송이다. 등등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상진 씨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오늘 집회할 때 와서 늘 회방 놓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예. 이번에도. 그렇죠. 그 지한이 어머님이 김상진이가 한마디 떠드는 바람에 116 때 기절에 실려갔죠. 아. 그 자리, 그 옆에서. 예. 어? 이지한 뭔 새끼 하면서 말이야 네. 자식을 시체 팔아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놈이에요 김상진이가 이 사람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로 앞에 안정권 씨가 있었잖아요 안정권 씨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돼가지고 지금 네. 윤석열 김건 욕하고 있대요 네 지금 이제 배신했다고 변희 대표보다 더 열심히 욕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믿고 올인해서 했더니 다른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자리 하나 주는 건커녕 구속됐는데 손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속을 줄 몰랐다면서 반성 플러스 그건을 서슴으면서 억울하다 얘기했는데 김상진 씨의 말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 이 그거 유튜버 지난 이 정부도 문제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한덕수 총리의 심리 중에 이게 있지 않았을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48초 만에 한미 정상의 모든 현안을 얘기했다는 그 기적을 이룩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40초 마이백을 깨고 싶다. 네. 30초에 내가 해결한다. 30초에. 이랬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이 정도로 이 정부의 수준이 심각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조롱과 어떤 그 냉소로 일관하는 그것이 만연해 있고 그 앞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막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배경 속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런 주랭랑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정말 소시오패스 정부라고 생각해요.
어제 그 이혁철 대표가 소시오 정부라고 소시오 패스. 예, 그러니까 정말 인간에 대한 적어도 최소한의 공감과 예의가 없습니다. 정말 근데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정말. 그 이제 총리부터 대통령부터 이러니까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높은 자리 가려면 경쟁적으로 해야 된다는 충성 경쟁을 막말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시오패스다 말이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사자성어로 민면수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면상은 인간인데 마음은 짐승입니다. 아, 짐승보다 못한 것이죠. 짐승도 적어도 이러지 않죠. 자기 자식 죽으면 울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그, 이럴 수가 단장의 있어요. 아픔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장이라고 하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인데 그렇죠. 그게 원숭이 어머니가 네.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에 태워서 끌고 가니까 그걸 쫓아간 거야. 쫓아가면서 내 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죽어서 보니까 그 안에 창자가 끊어져 있더래. 그래서 이게 단장이 아픈 거야. 네. 짐승보다도 못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또 노래도 보면 단장의 미아리 곡에도 있었고. 아, 그건 좀 다르고. 굉장히 그 너무 슬프잖아요, 그것도. 예, 예, 그렇죠. 애가 끊는. 예, 예. 애 끊는. 그리고 어제 이제 뭐 예를 들어 김상진 요 사람 같은 경우는 변희재 대표가 딱 얘기하더라고. 얘는 한 대 때려야 된다고. 어서 한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기절하기 직전까지 맞아야 정신 차린다. 죽기 직전까지 때려야 된다 그러던 얘기하더라고요. 변희재 대표께서. 네, 변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중간에 덜어 맞기도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좀 맞아야 돼. 한독수 총리 준영양상도 김상훈과 좀 비까비까 한 것 같아. 네. 막말 영업 부정상 약간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소셜패스 누굴 대상을 줘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대상을 줘야 될지 채팅방에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씨는 여기 대상에 오르진 못했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신인상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은 언론 탄압 뒤돌려 차기상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YTN. 리허설 한 거, 그거 얘기한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돌발 영상에 사내 징계를 추진하고, 해라! 추진해라! 네. 지시한 거지. 네. 대통령실이 언론사한테 지시해. 그렇죠. 어? 이거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보도 제재 국정은 내보내고, 네. 더 진상조사를 더 해라. 네. 야. 요새 신났어요, 그냥. YTN 기자들 진짜 모욕적이지 않나? 진짜 모욕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는 명목으로 네. 이른바 이제 국민이랑 함께 질문과 대답을 했었는데 사실상 딱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죠. 봐도 알겠었던데 굳이 아니라고 해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준비했다. 대본 썼다. 그리고 시켰다. 그렇지. 그거 솔직이라도 하지. 그렇지. 안 했다고 죽어다녔다고 우깁니다. 대여까지 나왔어요. 대여까지 다 했는데. 대통령 대여까지. 딱 봐도 딱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뭘 안 했다고 한동안 물어본 그 여자 있잖아요. 네. 그 사전에 질문 그러니까. 연습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아니 그 MBC 대여계는 그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겪고 나시면서 왜 MBC 따라합니까? 왜 본인들은 대역을 씁니까? 그리고 드라마도요, 저 정도 대본 리딩 심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텍스트, 뭘 읽기만 합니다. 네. 근데 이 정도 리얼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연기력이 평소에 딸리니까 완벽하게 따라하는 복사판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사실 준비를 많이 한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론 탄압의 어떤 그 계기로 사용하는 그래서 언론 탄압을 돌려차겠다. 아니 근데 말씀하셨잖아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날 생방송인데 말이죠 100분 예상인데 56분이나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자기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이렇게 생방송을 이렇게 연장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YTN에서 아니야 너 대역까지 써서 리허설했어.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지 완전히 난리 난 거야. 사실 이 정권보다 돌발 영상 역사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돌발 영상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얼마나 많은 걸 했습니까? YTN의 상징이죠.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단합하겠다. 일종의 에이. 이제 한국 미국의 MIT 공대가 있다면 한국에는 MYT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MBC, YTN, TBS. 그게 그나마 발음말 조금 하는 네, 우리 성에 차진 않지만 서울의 소리만큼 성에 차진 않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일종의 뒤돌려차기로 탄압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이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돌발 영상에 관련해서 언론 범죄를 자행하였고 이런 간부를 색출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도대체 그렇죠. 지금 압수수색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해야 들어가. YTN 압수수색하고 들어가. 구속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겠네. 한동훈은 뭐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구속해야 돼, 잡아가야 돼, 색출해야 돼. 본대로 가야 돼. YTN 압수수색해서 간부 색출해. 당신네들이 해버려. 왜? 어? 방송사 뭐 스스로 하라 그래. 참나.
아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뭐 사실 뭐 국민 뭐 국정과 점검 회의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냥 이게 누가 봐도 그렇게 일반 국민이 같이 참여하는 거는 이른바 좀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리허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돌발 상황을 예측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대통령 말을까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생방처럼 한 거지만 그거는 그냥 인정하면 되거든요. 준비를 잘했다고.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단 사용. 근데 그게요. 예를 들어 전속이 예를 들면 대통령실 전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속의 영상을 뭐 그냥 허락 없이 갖다가 가져왔다. 썼으면 문제가 됐는데 그냥 YTN 자기네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그냥 앞뒤 전후에 뭐 에피소드 뒷이야기 후이야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행히 풀 기자들은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걸 맨날 무단 사용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든 때처럼 그렇게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아니 그 리허설을 네, 하는 네. 것이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왜 네. 범죄행위야 그게 왜 범죄행위인지 모르겠어요. 언론사에서 그걸 찍어 그렇죠. 리허설하는 네. 거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니 나오잖아요. 아니 조명 치고 맞아요. 심지어 안 해야 될 빈곤 포르노까지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자기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는 건 다 압색 대상이지만 내 마음에 드는 건 뭐라도 해도 돼. 조명도 쳐도 되고 뭐 아이 데리고 와도 되고 뭐라 해도 다 돼.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도했을 때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볼 거야. 그중에 하나가 지금 무단이라고 우길 거야. 그리고 언론사에 강요할 거야. 그래서 YTN 지금 회의를 제대로 아직 열진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그대로 따라하진 않는. YTN 지금 이게 벌벌 떨고 있어요. 상고했죠. YTN... 사과 성명 내고 막 그래. 뭘 잘못했길래. 약간 겁은 냈죠. YTN이 이제 지금 이제 주주가 바뀔 수 있잖아요. 민영화의 그런 수순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사장, 네. 윤석열 대통령 추한고등학교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뭐 한전에 있는 지분이나 한국마사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국가에서 팔려고 민영화 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짝 내야. 엎드려 있습니다. 바짝. 네. 그렇죠. 그럼 싸워야지. MBC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더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 노동조합 그 했던 사람들, 당시 네. 이명박 때 해고 투쟁했던 사람들 지금 사장하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요 간부들이에요. 네. 근데 색출 당하겠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사족색이죠. MBC도 마찬가지고 KBS도 그렇고 소위 노조 출신들이 사장도 쭉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TBS도 지금 몰아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똘똘 뭉쳐서 언론 탄압에 맞서 싸우고 그게 모든 언론인들이 힘을 합쳐야만 자신의 언론 마저이라도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세트로 MIT 날아가면 나머지 뭘 하겠습니까? 더 기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언론 여러분들 지금 이럴 때 더 싸워야지 그게 힘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바싹 엎드리면 더 눌려요. 좀 힘내세요 진짜. 단독 보도도 좀 하시고. 네, 연봉이 네. 1억이 넘어왔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막간 뭐가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원들? 네, 임세호 소장님이 이건 드신 이게 너무 웃긴 게요. 뭐가 웃겨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교육이라 하면 네. 고차원의 교육 그렇지. 고등, 고차원의 교육, 고등교육이라면은, 그러니까 뭐 대학 교육이나 이런 전문대학 이상 네, 이상이잖아요. 근데 고등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하더라. 누가? 윤 씨가. 아, 아니 그러니까 그분께서 고등교육을 못 받았나? 흔히 아니 서울대까지 나오신 분이 초등학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러잖아요. 그래. 초등교육이 초등교, 중등교육이 중등교, 고등교육이 고등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발언이죠, 굉장히. 네. 이건 뭐 예전에 환경부가 했던 그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다. 이건 오히려 그 애교다. 아. 이 고등어는 굉장히 심각한 고등어입니다. 네. 고등교육은 고등학생 교육이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국정회의 속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뭐 교육 개혁. 그렇죠. 리허설하는데 거기. 네. 거기서 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고등교육은. 그러니까 고등교육. 이 고등교육.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가 고등교육이라. 아, 자세하게 설명해 줬네. 그러니까 고등교육이라는 네. 이런 거라고. 저는 이게 아이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참 이상하게 알려질 거 아니에요. 고등교육이란 게 그렇게. 그래서 만족할 만한 고교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대구, 광주, 부산 이런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와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 뭐 이런 식의 하면서 교육에 대한 이제 개혁을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야 이건 또. 그러니까 대학 학교가 이제 지방으로 가면 그쪽에 있는 지역이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분권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좋은 데 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지방 분권을 이 사람은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구만. 네. 교육도 그냥 뭐 소위 말한 명문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노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에서도 엉망진창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뭐 더 나갑니다. 나중에 보면 더 나가서 시도지사나 교육감 러닝메이트로 세트로 가지 뭐. 해서 교육을 정치에 예속화 시키는 데까지 가는데 그 이전에 이제 첫 발단이 고등교육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면서 국립대 지방대가 잘 된 건 명문고가 있었다. 대구는 경북고, 부산은 부산고, 광주는 광주고, 뭐 광주일고. 아, 이걸 부활시키면 이런 데 가지. 네. 지방시대가 열린다? 그렇죠.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중암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아, 서울에는 중암고? 중암고. 중암고가 어디죠?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아. 중암고, 대학은 중암고. 국민대. 네. 로얄 유니버시티를 가야죠. 국민대. 이상한 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돼. 서울법대. 국민대 가야 돼, 국민대. 서울법대 국민대 미추죠. 아니, 그건 이제 저, 아니, 미추라기보다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는 국민대학을 가야 국민대 가야 되죠. 예, 네, 진짜 네. 국민대 박사인 서승만 개그맨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은 진짜 박사죠. 그분은 진짜 박사입니다. 28번 까였대요, 박사 논문. 거기다가 이게. 이게 맞아요, 원래. 네, 네, 네. 이게 또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네. 단적으로 명문고가 이제 현재 있는 데가 강원도하고 전북 두 군데 있는데요. 강원도 잘 아시다시피 민족 사관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에 상산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합대가 어딨냐. 강원도에는 아시다시피 강원대 있죠. 국립강원대. 그리고 강릉에 원주대가 있습니다. 근데 민족 사관고가 공개를 했는데 네. 98년부터 2022년까지 25년 동안 1599명의 졸업생 중에 강원대 진학자가 단 한 명도 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맞아떨어집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죠. 네. 최소한 팩트는 알고 대통령실이 뭐 하는 건 모르겠어요. 막말만 코치하지 말고 이런 정도는 알려줘야 리허설이나 하면 되는 거죠. 네, 아무것도 리허설 뭐. 열심히 하면 돼. 네, 그냥 신기 경호하면 되죠. 좋은 얘기하고 그 술 많이 갖다 드리고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가다 보니까 교육감이 대부분 진보야.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어떻게 바꿀까? 방법 없나? 선거 비용 많이 들잖아요. 세트로 갑시다. 보증금 나눠가지고 선거 여러분들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행정이 되면 예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러면서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그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켜서 말 듣게 하려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하자. 네,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조혜영 교육감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울산부터 다 보기 싫잖아, 자기들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일방통행할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입법사항이어야 될 건데 그래요? 결국 민주당의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막 지르는 거죠, 지금. 아, 교육이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요성이 있는데 교육감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시도지사와 같이 러닝메이트를 한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나 이런 색깔을 안 맡기고 보죠, 그냥 동그랗게 번호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뭐 이 정부에서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면 압수수색 하겠죠. 아니 네. 전두환 때도 지저분하게 뭐 서울대 이런 학교 말고 다 육사로 통합합시다. 네. 이런 주장 안 했거든. 예. 그나마 전두환에게 물론 통폐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지금처럼 자유를 강조돼야 될 신기해.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상훈 의원, 지금 시청자분들 한번 보세요. 김상훈 의원,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의 주행낭산, 그리고 세 번째는 YTN에서 언론 탄압 뒤 돌려차기상 세 명의 후보자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빨리 하겠네요. 네 번째 막간 좀 했고요. 네 번째는 이 사람 구속영장 신청한다 그러던데 한동훈 상인데 네. 예. 한동훈 굉장히 명예로운 상인 한동훈하고 친하나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교체해서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박희영 구청장입니다. 아, 그래서 한동훈 상인가? 예, 휴대폰 하면 아이폰 하면 한동훈이죠. 네. 상징이죠. 지금 뭐 예. 스티브 잡스보다 유명해졌죠. 아이폰 하면 한동훈. 아이폰 비밀번호 하면 한동훈. 아이폰 비밀번호 하면 일국의 장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 아까 사회적 기업 삼성 이거 써야 되는데 거기서 아이폰으로 바꿔서 비번 공개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구청장에 머물 사람이 아니다. 비번을 안 깔면 장관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욕심이 하고 여기 화를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바로 압수수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그렇죠. 그 증거인멸 한 거 바로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나 이 검찰에서 하는 게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그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장관과
그 국정실장까지 구속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지금 박 구청장이 참사 일주일 뒤에 기존에 이제 갤럭시를 썼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아이폰으로 새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 바로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 아니야? 물어봤겠죠. 어떻게 하면 안 열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구청장에서 좀 더 출세할 수 있을까요? 비번을 풀지 마. 이렇게 되고 그래갖고 아이폰께 압수수색 당했는데 비번을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하면 안 되죠. 장관도 안 했는데 내가 왜 해? 그럼 내가 굳이. 그러니까 많은 명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공무원들이 아이폰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많이 분노해야 된다. 그렇죠. 삼성 뭐 합니까 지금? 삼성 광고 주지. 삼성 뭐예요? YTN을 주지 말라 그래 왜? 그러니까요. 삼성에서 매우 화날 일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아까 김상훈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그 애플이 그 애플이 아닌데 사과의 구성 애플이라서 이걸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국민기업 삼성 걸 안 쓰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직자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면서요. 이 박형 청장은 이 한동훈 장관하고 이 교차되기 때문에 강력한 대상 후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같은 카톡방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임세은 소장과 제 관계보다는 박희영 구청장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가 밀접하다. 우린 비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몰라요 사실. 비번은 없어요. 여기서만 만나시는군요. 전화번호도 네. 모릅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까요?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임세은의 법무부 가는 길에 동참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거 준비하셨어요? 법무부 가는 길? 제가 살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좀 시켜주시고. 네. 먼저 가십시오. 남태우의 법무부 가는 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안 갑니다. 안 하실래요? 자, 다섯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는? 네. 한번 보여주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24kg 순윤상. 순윤이죠, 얘는? 네. 순은상인 줄 알았는데 순윤상이야. 아유, 그냥 술 거나하게 취하셨네. 얼굴 뻘겋하고. 순도 높네요. 국민의힘이네,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인데. 네. 왜 이 이름을 장명을 왜 이렇게 했냐면 예. 14K, 18K, 24K가 있잖아요. 24K가 예, 예. 순금이라고 합니다. 예. 순금이. 예. 99.5%에서 99.9%까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아. 그래서 순도 100%, 순윤상이다. 그래서 순윤상이야?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을 따르겠다. 네. 뭐, 저, 북중로, 뭐, 김정은, 뭐, 시진핑, 또는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북중로보다 더 강력한 지도를. 아, 이상하게 국민의힘을 주는 거군요. 네. 그 지금 거꾸로 가는 푸틴보다. 게요. 오히려 이제 당원 원래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됐을 때는 네. 당원 70%, 국민 여론 30% 이렇게 해서 7-3으로 됐었고 예. 사실 그걸 토대로 민주당도 그 국민 여론의 비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반성의 하나로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당원 비중 그 국민 여론 비중이 좀 작았는데 그걸 계기로 올렸거든요. 근데 점점 더 이제 국민 여론 비중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대세고 네. 심지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할 것만큼 여론 국민 어차피 선출은 국민께서 하시는 거지 당원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새마을운동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백 투 더 퓨처. 그래서 100% 당원 100% 백 투 더 퓨처. 우리 MZ세대는 그 영화를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도 MZ세대이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당원 100%로 원래는 9-1이었습니다. 결국은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윤심이 작용됐다. 그러니까 9-1로 해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될까봐. 그러니까 100%로 해야 안심이다. 라는 그런 윤의 마음으로 그 100%로 바꿨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입법부라는 그 국민의 힘이 무슨 대통령의 거수기도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뭔가 다 책 잡힌 게 있나 봐요. 왜 이렇게 말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24K 순윤상 예. 국민의힘한테 예. 주신 거네, 이건요. 네. 후보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면 당이란 것은 민심이란 바다에 뜨는 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에 우리 선장 뽑는데 손흥길 뽑으면 되지 뭐. 그런데 배가 어떻게 갑니까? 현대중공업 도쿠에 있는 배가 아니고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 파도도 봐야 되고 물살도 보고 수심도 봐야 되고 다가오는 배도 봐야 되고 도착할 항구의 사람들의 심정도 봐야 되는데 이 민심이란 걸 거스르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상현에 있는 안철수 의원조차도 선거 때 어떡할 거야? 이거 우리끼리만 뽑으면 안 될 텐데? 이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끝까지 네. 보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누구죠? 네. 주권자상? 이건 좀 다르네요.
촛불 집회 참여 시민들. 이거는 제가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전문가. 네. 지난주 네. 토요일만 가신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항상 그 마음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네. 모두 함께 하는 거고요. 네. 촛불 집회 참여 시민들인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이제 집중 집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인원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진짜, 3시부터 진짜 너무 추웠잖아요. 네, 근데 3시부터 시작하고 7시쯤 끝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이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여를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용산 집회부터 시작해서 쭉 행진해서 이제 시청 앞에서 모였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정말 그 모두 한 마음으로 추위를 잊을 만큼 함께 해주신 그런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꼭 상을 드려야겠다. 저는 그거 뭐죠? 네. 윤석열 페륜이라고 되어 있는 그. 찢는 퍼포먼스요. 나 여러 번 찢었어, 내가. 예, 들어가. 갈기갈기 찢어야지. 그냥 쫙쫙쫙 해가지고. 너무 이제. 최고였어. 퍼포먼스의 이제 하이라이트였다고 보여집니다. 뱃노래와 아리랑. 네, 뱃노래도 그랬고요. 그 정말 시민들의 열기가 추위를 잊게 할 만큼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 뛰고, 저도 같이 뛰었어요. 네, 뛰고 노래 맞습니다. 부르고. 네. 그래서 추위가 그날 영하 20도 정도 됐다고 해요. 체감 온도가.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막 그 핫팩을 그냥 막 무료로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예. 핫팩 두 개나 갖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발열 조끼 입으신 분들부터 해서 만반의 준비를 정말 한 마음으로 누가 네. 이걸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냥 그 마음으로 그 오신 추위에. 이런 시민들. 과연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라는 걸 네. 보여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네. 주권자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주권자상. 예, 네. 여러분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서성만 박사님이 예, 있었고 맞습니다. 또 화물연대 부위원장님 최선을 다했지만 승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야만적인 노조 죽이기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를 네.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예. 하시죠.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촛불 집회 참여 시민들의 주권자상 예.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100% 대표로 선출한 룰 개정 24K 순윤상 그리고 특수본 박희영 휴대폰 교체에서 증거인멸한 한동훈상 물론 이제 구청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막간 상은 없고요. 네. YTN 네. 윤석열 대통령 리허설 돌발 장사에 사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언론 탄압 뒤 돌려차기상 그리고 한덕수 총리 줄행랑상 그리고 국민의힘 김상원 의원 이태원 시민회의 참사 영업 우려한다 막말 영업부장상 이렇게 여섯 명의 후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장 PD님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인트로 네 오프닝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대상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그 동안에 우리 채팅방 열심히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연예 대상보다 확실히 격조가 있네요. 네. 예. 우리 장 PD님 그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거 좀 몇 개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임세은 대변인에 관한 별칭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약간 경쟁처럼 새로운 별칭들을 막 올려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거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신 갓세은 이런 거는 너무나 이거 계속 나왔잖아. 네, 지난주에도 했었고요. 네. 똑세은. 똑세은. 그거 괜찮다. 똑부러진다. 좋네요. 촛불 여신. 촛불 여신. 아, 지난주 장미 여신에 이어서 산소 여신. 산소. 스마트 여신. 완전히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네, 계속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한번. 나중에 이산화탄소 여신 나오는구만.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예, 이제 경쟁적인 선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저 남태호 배우님에 관한 예,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죠. 남태호 배우님
임세은 대변인 잘 부탁드립니다. 뭐 부탁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고은호 명도 임세은 남편에게 상을 드립니다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자. 왜 이게 가나다 순도 아니고 만약 결국은 법무부 가나 순서 아닙니까? 언제 가시라고. 자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네. 한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예. 남태우 TV 구독하겠다. 아~ 잘 부탁드린다. 웃지 그런 네. 일이. 예, 그거 좀 구독해 주십시오. 이게 신청 시간이 안 들어. 뭘 좀 하고 싶어도 네. 법무부로 갈 수도 없어. 아~ 네, 임세현 대변인한테 잘 해드리면은 구독자가 늘어납니다. 말이 없다. 대체. 내가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아니고 비번하면 출세할 수 있어 이겁니까? 아~ 야. 참고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들이 원한다는데. 네. 아,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상을 드립니다에 대한 예. 짧은 인상들 바로바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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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님 버라이어티하다. 아, 그건 맞죠. 차라리 이거 공동수상을 해야 된다. 아, 공동수상 가자. 어렵다, 어렵다. 아, 공동수상 안 돼. 그리고 김미소님, 김미소 집사님. 네. 귀 정화되는 시간이다. 너무 아, 재밌다. 괜찮아. 코기토님. 서울의 소리에서 가장 재밌는 코너인 듯. 오, 그래요. 오늘도 후보자가 정말 쟁쟁합니다. 방송 참 재밌고 시원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촛불 하나님 가만히 있는 YTN이나 언론 탄압하는 정부나 항상 해명이 더 큰 사고를 터지게 만든다. 내가 고무호수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버지한테 고무호수로 좀 맞은 분이 계시죠. 맞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그래서 공동수상하자 또 주권자상을 주자. 아, 그런데 공동수상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저도 쳐다보고 있는데 임세윤밖에 없네. 없어요. 아니, 상을 대상을 누구 줄 건가 좀 얘기하시니까 네. 다 임세윤만 네. 얘기해. 임세윤 참 아, 대상을 임세윤 임세윤으로 하고 나머지 부상으로 친척을 좀 풀었더니. 아니 지금 뭐 임 소장이나 저나 몇몇 댓글 보니까. 우리 자체 매크로 부대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체 네. 매크로.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동수상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 네. 이 상의 권위가 아, 그래서 네. 엄선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두 분이 그러면 네. 이제 대상을 결정하셨습니까? 네, 서로 뭐 친하지도 않고 의견도 맞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만큼은 우리가 그렇지. 네. 자, 우리 저 제작진한테 전달하셨죠? 네, 전달했습니다. 아, 예. 그 대상을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짜자잔. 이재명. 아, 누가? 나갔어요? 오! 언론 탄압 뒤돌려치기 네. 상. 아,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맞아요. 지금의 행태들이 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종을 울리고자 대상을 좀 드려야 아. 우리 지금 언론에 계신 분들이 아, 우리가 상을 받았으니 앞으로 이제 뭐 보도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억압받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YTN으로 드렸습니다. 그 돌발 영상 할 때 30분이라도 한 건 잘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니까 그나마 잘한 건데. 네. 그 김수로 밀정도 YTN에서 단독보도 했었거든. 아 그렇죠. 밀정 이제 김수로 대장부장. 네. 예. 예. 그거 이제 유삼영 총경이 절대로 잘못된 일이다. 네. 근데 대상을 주신 이유는 네. 바로 뭐 사과하고 네. 그 돌발 영상 내리고 네. 그리고 뭐 징계하겠다 그러고. 아. 네. 또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거기에 굴복하는 언론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고 이게 일파만파가 되어서 앞으로 언론에 나쁜 영향을 쫙 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걸 우려하는 거죠. 전두환도 제일 먼저 한 게 언론을 깨끗하게 하나로 통일시키겠다 그러고 통일시켜버렸죠. 맞아요. 다 해직시켰잖아요. 거기 완전 받아쓰기였지. 네. 네. 언론사 기자들.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근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게요, 대통령실이. 네. 지금은 네. 1970년대가 아니고요, 2022년입니다. 지금 그렇게 언론 탄압한다고 국민의 소리가 이렇게 우리 서울의 소리 같은 곳에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외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맞아요. 외신이 아시아 헤드쿼터가 서울에 많이 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럼 외신에서 한국발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절대 좌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용 소장님, 그 외신 네. 자주 보세요? 아, 영어가 안 돼가지고. 영어 잘하시려고 그랬나? 뭐 볼 게 뭐 있으면 다 들리잖아. 네, 들어요 그냥. 안 봐요. 아니 그 워싱턴 포스트나 CNN이나 뭐 뉴욕 타임즈 이런 거. 그냥. 그 잘못된 소문이었나? 제가 봤을 때 영어 씨 그 외국 신문을 취미로 보신다 그러던데. 네, 아, 그 안진걸 소장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네, 예, 예. 어,
그럼요. 취미로 봅니다. 예. 아. 취미가 외신 보기.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서 코너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아, 외신 보는 코너요? 예. 매우 두렵습니다. 남자 소장님은 독일어 코너 신문. 독일 쪽, 저는 왜 전범 국가 쪽으로 갑니까? 그럼 독일 일본입니까? 어제 월드컵 축구도 아니고, 저 왜 그거 시킵니까? 유럽. 저는 한국어. 그 다음에 이제 대구, TK 네이티브 스피커. 뭐 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네. 제가 할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영어야, 그러면 다 들리는 거 뭐. 네. 근데 이제 언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상을 드리면서, 언론, 뒤돌려차기 상 했지 않습니까? 네. 뭐냐면, 언론은 뒤돌려차기에서 격파해야 될 대상, 송판 같은 게 아니고, 언론은 뭐냐면,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고, 권력의 민낯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걸 보고 내 온몸의 매무새가 이상하면, 집을 나갈 때 거울을 보고 반성하고 나가지, 왜 내가 이렇게 나가서 거울 깨버린 사람 없잖아요. 네. 거울 깨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엄마가 누굽니까?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된다. 자, 예. 네. 두 분이서 네. 오늘 충심으로, 여기 촌철살인 멘트인데 안 띄워주시나요? 아니 법무부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했어요, 법무부는 내가 안 띄어요. 네, 법무부도 있어요. 있어요. 네, 지금 아예 과천역도 못 가요. 마무리 짓기 전에 이거 하나만 씩 아니 그 법무부가 오늘 안 해야 됩니다. 해야 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알았어요. 법무부 가는 길. 아, 네, 인천 법무부 가는 길. 좀 있다, 좀 있다. 20초만 주시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3분만 주신다면 어떠한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 하여튼 그 우리 남태우 임세훈 남태우님의 이번에 수상은 충심으로 그죠? 네. 충심으로 맞습니다. YTN 민영화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싸워라 YTN 기자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대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법무부 가는 길은 다음 주에 아니 해야 됩니다. 임세훈의 네. 법무부 가는 길 오늘 코너 준비했습니다. 네. 나 아직 애가 어린데. 이게 왜 작게 나오나? 아, 법무부 가는 게. 뭐예요? 뭘 틀어주시나요? 아니 왜 이렇게 작죠? 이게 안 돼. 아, 자기가 안 하고 법무부 안 가려고 다른 걸 또 얘기하는구나. 너무 그 안 가시려고. 아, 잘 안 나오네요. 아, 제가 다음 주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혼자 웅얼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어떤 곳입니까? 아시다시피 국내 최고의 녹취 전문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임세은 우리 소장님의 특히 이제 청와대하고 이쪽에서 아셔야 될 막말들 녹취했습니다. 아, 이거 자기가 안 가려고. 언제 녹취했어? 바로 보내드리려고. 임세훈 야, 무서워서 말 못하겠네. 이게 인간입니까? 뭐, 소시오패스입니다부터 아, 오라고? 이거 다 있어요. 다 있어? 아, 이게 녹취가 이상하네. 첫날이라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준비하도록 네. 아, 그럼 앞으로 네. 남태우의 법무부 가는 길? 임세훈 소장님 걸 녹취해서? 아니요, 아니요. 잘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 압색 들어오기 전에 비번도 없어요. 이건 그냥 다 바로 1, 2, 3, 4 이런 거니까 바로 해서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머 제 형량 좀 어떻게 저 뭐 D를 좀 아니 채팅방에서 임세훈 수장님 잘 지켜달라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켜드리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저 대신 그리고, 저 대신 법무부 가실 분이 좀 있어서 순서가 저는 오지 않았습니다. 부수적으로 하나만 하면 안진거리 법무부 가는 길 이번 달에 12월 31일 오후 4시 시청역에서 숭례문사입니다. 20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참가만 해주신다면 안진거를 법무부로 바로 가능합니다. 예. 요즘은 옛날에 안진거를 국회로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진거 소장이 열심히 하시니까 12월 31일 오후 4시 시청역 숭례문에 더 춥게 하겠습니까? 꼭 많이 많이 나와주시면 안진거 소장을 바로 법무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안진거 소장님이 이걸 애청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 지난번에 만났더니 항의하더라고 저한테 네. 남태우 소장님 좀 어떻게 좀 뭘 항의하냐 자꾸 언급해 좀 좋은 거죠 남태우 소장님 거기 출연 안 시켜줄 수 없냐고 자꾸 얘기하면 좋은 거 고민해보겠다 그랬어 이게 이제 YTN의 한 행태입니다 아니 안진걸 소장이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촛불 집회라는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남태우라는 패널을 빼라 왜 나에게 불편 얘기하느냐 거울이란 말이야 민심에 알았어요 언론은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한 건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를 없애고자 하면 아니고 네. 예 지금 임세훈 소장하고 안진걸 소장 두 분이 열심히 하시니까 경쟁적으로 법무부 가는 건 우리 사회의 영웅이죠 알겠습니다 예. 있다, 자 하여튼 뭐 저희들 예, 다 농담으로 한 거니까요 시청자분들 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남태호 소장님의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 네. 자
저희들 오늘 상을 드립니다. 새롭게 또 개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제작진들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두 분께서도 심사하시냐고 밥을 세면서 또 하시고 네. 아이폰까지 비밀번호 걸어놓고 여러 가지로 네. 예. 안지구 소장님이 아니에요. 남 배우님 좋아요. 이렇게 채팅방에 올라왔네요. 네. 왜 나한테 얘기할 때하고 네. 채팅방에 얘기할 때 다르지? 그걸 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셔야 제대로 된 언론인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안진우 선생님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네. 네. 자, 저희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남태우 임세훈, 임세훈 남태우의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많이 준비 많이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힐링도 시켜드리고, 그러면서 또 전국을 찌르는. 그리고 법무부 가는 길도 하고 말이죠. 다음 주에는 꼭 법무부 가는 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압력을 놓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진성준 의원 인터뷰 그리고 노동문제연구소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이종선 박사 또 그리고 우리 장현재 전법시대 저희들 준비 많이 했고 또 저희들 이제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8시에 시작하니까 좀 너무 늦어왔고요. 7시 50분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시 50분부터 시작하려면 저희들은 한 20분 정도 일찍 나와야 돼요. 너무 고생하시겠다. 근데 우리 담당 PD와 제작진들께서 오케이 해갖고 10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작가 선생들도 더 준비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7시 50분에 들어오셔서 좀 지원도 해주시고요. 격려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성원도 좀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저희들 어김없이 7시 50분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코멘터리 그다음에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우리 무삭제가 영화가 있어요. 우리 검전 없이잖아요. 내보냅니다.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죠? 네, 목요일. 국조특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예. 우리 임세훈 소장님과 워낙 친하시고 지금 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진걸 변희재 안변해 안변해가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7시 50분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 후원 그리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저희가 이 김건희의 그 다큐 영화를 맞아요. 예, 제작 준비 중입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리월드 펀딩이라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큐에 대한 홍보 영화를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눈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